안녕하세요. 아페티브입니다. 게이밍 시장에서 RGB LED를 이용해 데스크톱 환경을 꾸미는 것이 최근 유행이죠. 단순히 인테리어 역할 뿐만 아니라 게임 장면과 동기화에 빛나는 LED 라이트는 게임에 좀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 홈 셔터를 위한 LED 라이트는 없을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꽤 많습니다. 하피TV는 앞으로 홈시어터용 LED 라이트들을 소개하고 그중 몇 제품은 공동구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홈시어터 LED 라이트의 대명사 필립스 휴 플레이 HDMI 싱크박스 리뷰해봅니다. 필립스 휴는 IoT 조명 시장의 1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필립스에서 탄생했지만 현재는 필립스 소속이 아니라 2016년 별도의 회사로 분사했고 처음 사명은 필립스 라이팅 이었습니다만 2018년에 사명을 시그니파이로 변경했습니다. 과거 조명회사 3강은 GE, 필립스, 노스람으로 꼽혔는데요. 에디슨은 오디오를 발명한 1877년으로부터 2년 후인 1879년 전구를 발명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전구는 있었지만 수명이 10시간 전으로 짧았는데 에디슨이 이걸 1000시간 이상으로 늘리죠. 전구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운 자신의 회사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GE도 2020년 조명사업부로 홈 오토메이션 전문기업 사반트에 매각합니다. 미국에서 전구를 완성하자 독일의 엔지니어 에밀 라테나우가 특허를 사들여 독일에서 전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세워요. 그것이 바로 아이게입니다. 1919년 아이게, 지멘스 등의 전구 사업부를 합병해 만든 기업이 오스람입니다. 70년대에 지멘스가 인수했다 마찬가지로 분사 후 현재 중국 사모펀드 소유입니다. 아이게 창업 10년 후인 1891년 네덜란드에서도 전구를 생산하는 기업이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필립스입니다. 필립스의 전구 사업이 잘 되어갈 무렵 1919년 오스람이 탄생하며 위기를 맞죠. 이때 자금이 필요한 필립스가 상장에 성공하며 사세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3사가 100년 이상 동안 전구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현재 GE 오스람은 다소 주춤합니다만 필립스는 발빠르게 LED 그리고 IoT로 진입해 시장 안착에 성공했고 필립스 휴는 시장 1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소개하면 왜 앰비언트 라이트가 필요한가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아름답죠. 디스플레이 뒤 아름다운 조명이 비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인테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 자신이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 게임이나 영화를 볼 때 디스플레이와 동기화된 컬러를 뿜어내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임장감이 강화되고 화면 사이즈마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또 하나는 TV 뒤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업계 표준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HDR 규격, HDR10, 돌비 비전, HDR10 플러스 이 모드를 아우르는 기술 표준을 집대성한 문서가 Symphony ITO-RL BT2100입니다. 여기 기술 문서를 보시면 HDR 시청의 레퍼런스 반경은 디스플레이의 최대 최저 밝기에 시청거리까지 제한하고 있죠. 4K의 시청거리는 디스플레이의 높이의 1.6배에서 3.2배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계산해보면 LG 97인치 최적 시청거리는 1.96m에서 3.92m 사이입니다.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 항목도 있죠. 눈의 적응 능력 때문에 TV 옆이 암흑이면 오히려 컬러를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명이 TV 뒤로 떨어지도록 해야 하고 벽은 6500K의 그레이 컬러이면서 조명의 밝기는 5칸델라 즉 5니트여야 합니다. 물론 오늘 리뷰하는 필립스 휴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TV 감상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레퍼런스 반경을 완성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제품도 조만간 리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저희가 설계 인스톨한 홈시어터 공간인데요. 벤츠 S클래스의 앰비언트 라이트의 영감을 받아 설계한 공간으로 필립스 휴를 사용했으며 TV, 영화, 음악 등 사용 소스에 따라 조명이 바뀌도록 프로그래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하는 공간은 여기에 더해 270인치 고정형 스크린 뒤에 HDMI 싱크박스와 연동된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100에서 120인치 사이즈에 쓴 영상은 종종 찾을 수 있는데 270인치는 극히 드물어 저희도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필립스 휴로 TV 화면과 동기화된 앰비언트 라이트를 즐기려면 준비물이 좀 복잡합니다. TV 뒤에 단순 앰비언트 조명만 설치하고 싶다면 필립스 휴 스트립을 구매해 앱 설치를 하면 끝나지만 TV 화면과 동기화하겠다면 조건이 복잡합니다. 준비물은 휴 브릿지, 휴 플레이 HDMI 싱크박스, 휴 플레이 그래디언트 라이트 스트립, 그리고 스마트폰의 휴 앱입니다.
이 세 제품만 현재 최저가를 더하면 대략 70만원에 육박합니다. 휴브릿지는 휴 조명을 모두 연결해서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있어야 스마트폰의 휴 앱과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 휴 조명을 블루투스로 연결 가능하지만 브릿지를 쓰지 않으면 영상 동기화는 안 됩니다. 다음은 HDMI 싱크박스입니다. 외부 기기의 영상을 입력해 분석해주는 기기로 HDMI 입력 4개, 출력 1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HDMI 2.0을 지원해 돌비 비전의 HDR,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만 게임의 4K 120Hz까지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 점이 스펙상 가장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휴플레이 그라디언트 라이트 스트립입니다. 사이즈는 55, 65, 75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전 저희 시청자 레퍼런스 TV가 55인치라 55인치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할 때만 해도 국내에는 팔지 않아 직구로 구매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판매하는데 대신 사이즈가 55, 65로 한정되어 아쉽네요. 설치법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각 기기를 페어링할 때 한 번에 잘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설치 시 꽤 지난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앞으로 제가 말한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휴 브릿지 설치. 휴 조명을 연동하는 센터 휴 브릿지를 먼저 설치합니다. 휴 브릿지는 전원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둘째, 휴 앱 설치. 휴 앱에서 계정을 만들고 휴 브릿지를 페어링해주면 끝납니다. 셋째, 싱크박스 설치. 이제 앱을 받고 휴 싱크 앱을 새로 설치하고 이 앱에서 싱크박스를 설치해줍니다. 넷째, 그라디언트 스트립 설치. 설치는 앱에서 알려주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요. DVD에 설치 가이드를 붙이고 그리고 조명을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그나저나 만듦새가 참 좋죠. 마지막으로 앱에서 페어링해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휴 앱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인풋은 좌측 하단 버튼을 통해 바꿀 수 있고요. 모드는 비디오, 음악, 게임 3가지, 강도도 4가지, 밝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싱크는 하단 중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실제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단 써보니 밤에 즐거워요. TVD 은은한 조명이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영화는 블록버스터나 애니메이션에서 분위기를 배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화면도 좀 더 커 보이게 합니다. 작은 TV에 쓰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칠흑 같은 어둠을 보여주는 영화, 스릴러, 서스펜스에서는 컬러가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게임은 말할 것 없이 훌륭합니다.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게임의 쾌감이 두세 배 올라갑니다. 대단히 즐거워져요. 다만 효과를 한껏 체험하려면 그라디언트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해당 공간 전체의 조명을 휴로 교체해 동기화 시켜주면 좋죠. 최대 10개의 휴 조명을 동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TV 옆에 앰비언스 조명 2개를 추가했더니 벽 전체를 투사할 수 있어 효과가 배가 됐습니다. 필립스 휴 HDMI 싱크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죠. 장점 첫째, 탁월한 동기화 효과. 업계 1위답게 영상과 동기화된 조명 효과가 탁월합니다. 영상과 타이밍이 안 맞거나 늦는 느낌도 좀처럼 없었습니다. 과연 필립스 휴다웠습니다. 장점 두 번째, 다양한 주변 기기. 필립스 휴 라인업은 정말 방대하죠. 국내에는 아직 전 제품이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해외 아마존만 가도 라인업이 실외용까지 무척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주택 전체에 필립스 휴를 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집을 신축하실 경우에는 가격이 다소 비싸도 필립스 휴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단점 첫째, 비싼 가격. 아무리 좋다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채소로만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70만원에 육박하고 리모컨 추가 비용을 달기 시작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경쟁사는 3분의 1 이하 가격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물론 만듦새나 퀄러티는 떨어지지만요. 단점 두 번째, 부족한 라인업. 대형 TV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되며 국내에서도 70인치 이상의 TV가 큰 인기죠. 그런데 필립스 휴 그라디언트는 국내에서는 55, 65인치만 판매하죠.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PC를 위한 작은 사이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한 번에 고를 수 있도록 각 사이즈에 맞는 라인업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점 세 번째, HDMI 2.1 미지원. HDMI 2.0이다 보니 4K 120Hz도 안되고 AK 게이밍도 안됩니다.
그리고 HDMI 칩셋 호환성이 떨어져서 PS5, 엑스박스를 직결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리시버나 사운드바를 중간에 추가하면 HDR이 안 되거나 소리가 끊기거나 하는 증상이 종종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비싼 돈 들여 구매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 TV 같은 주요 기기에 돌비 비전은 지원하는데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에 돌비 비전 신호는 받지 못합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경쟁사는 이미 HDMI 2.1 지원 제품을 내놓고 있죠. 물론 제조사인 시그니파이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올 초 HDMI 2.1 지원 HDMI 싱크박스를 공개했지만 아직 판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훌륭한 퀄러티에 비해 늑장 행보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단점 네 번째, 번거로운 외장 연결. 최근에는 TV 내장 앱으로 OTT를 감상하죠. 그렇지만 휴 HDMI 싱크박스에서는 영상을 동기화하려면 애플 TV와 같은 셋톱박스를 써야 합니다. 즉 TV의 내부 신호는 동기화시킬 수 없습니다. 필립스 휴도 이런 소비자의 불만을 잘 알아 올해 삼성 TV에는 필립스 휴 싱크 TV 앱을 탑재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편리해지죠. 그런데 이 앱의 가격이 무려 198,000원으로 HDMI 싱크박스보다야 싸지만 여전히 비싸고 아직 삼성 TV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 LG 등 다양한 TV에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반기부터는 국내에 필립스 OLED TV가 소개될 예정인데요. 이 TV에는 아예 앱과 조명까지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최고라 할 수 있죠. 필립스 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만 비싼 가격이 흠이죠. 가성비가 뛰어난 경쟁 모델의 리뷰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